룸투어입니다. 화장실은 요렇고, 화장실이 진짜 예뻐요. 엄마, 여기서 하면 되겠네. 짜잔.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미니바랑 문. 트윈베드로 두개 있습니다. 11층 4호고요. 이렇게 책상도 있고 소파도 있고 뷰는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 갈라? 아파주부가 나왔습니다. 꿀꿀꿀꿀. 별로야? 얘는 새우 볶음밥입니다. 이것도 고슬고슬 맛있어 보입니다. 얘는 청경채고요. 청경채를 너무 좋아해서 시켰습니다. 모닝글로리보다 중국은 청경채일 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메인 음식이 나왔습니다. 동파육입니다. 완숙 계란이랑 같이 있는데 맛은 어떨지? 근데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저희가 먹은 레스토랑이고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는 호텔로 바로 가려고 디디 택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필터 커피를 마실 겁니다. 지엔빙 맛집에 왔습니다. 사진 찍어주자 그랬지. 맞아. 이쁘게 찍었구나. 저희는 요 오른쪽에서 끝에 두 번째에 있는 거를 시켰습니다. 여기 탑토이라는 난징동루에 있는 장난감 가게고요. 진짜 캐릭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때 제일 가지고 싶은 거는 돼지. 귀여워. 하지만 랜덤 뽑기라서 걸릴 확률이 작아요. 치치도 있다. 여기 진짜 사람도 많고 너무 예뻐요. 9월 17일인데 덥긴 한데 참을 수 있는 정도예요. 미니도에서 특템. M&M 스토어에 왔습니다. 저희는 게살국수, 게살국수랑 게살만두 시켰습니다. 와, 약간 이것도 파기름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오.
가득하지 이제 가득차지 맛있지? 맛있다 음식이 만족스러워 이거 안 된다 이거 맛있어? 왜 내장 냄새도 나요? 게살만두를 시켰는데 2층이 나왔습니다. 이거 양 많네요. 맛있어? 저희는 루신 커피에 왔는데요. 찍고 있잖아. 귀여운 댕댕이 스티커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진짜로 말이 많아요. 이거는 제일 유명하다는 코코넛 커피고 오렌지 에스프레소 같습니다. 호텔에서 요런 서비스를 주십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먼저 비프 브리스킷을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국물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상한 조합이 됐습니다. 에피타이저도 주셨고 맥주도 CC. 신기하게 밑에서 끌어? 뭐 어떻게 인덕션이야. 이것도 우리나라도 있고. 고기를 좀 먹고 나서 손 들면 자기가 부어주러 오겠대. 엄청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국수가 추가됐습니다. 샐러리랑 고기는 나눠 담으셔 주셨어요. 여기가 진짜 고기 맛집이긴 한 것 같아요. 엄청 고기 상태가 좋습니다. 좀 고급진 버전의 하이디라오인 것 같아요. 이 새우 완자가 진짜 맛있대요. 예원을 왔는데 야경이 미쳤어요. 와 이제 구석구석 하나하나 돌아보면 되겠다. 오 완전 예뻐. 생각보다 훨씬 크다. 저희는 락파라는 데 왔고 분위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섞여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보카도 토스트입니다. 월넛이 많이 뿌려져 있어. 시에시에 무화과도 무화과랑 브라타 샐러드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하메이에 왔는데요. 진짜 미니어처 화장품들 졸깃했네요. 생각보다 비싸다고는 들었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브랜드들 다 모아놓은 느낌? 가게 내부 분위기가 진짜 예쁘고 들어오자마자 요 캔디들을 두 개 주셨습니다. 라메르도 있어. 핸드크림? 엄마 라메르도 있어.
오 향수들 클레드 포 파운데이션 오 우리나라 3C 브랜디 맵을 매장에 왔는데 진짜 귀여워요. 저는 이거 겟했습니다. 진짜 미국 젠지 느낌. 아 귀여워. 다 예뻐. 다 사고 싶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엽지. 체크 패턴 치고 너무 귀엽지. 데자뷰 스토란 스토어로 왔는데 여기는 다 재활용해서 만드는 것 같고 저렇게 명품들이 많습니다. 귀여워. 브랜디 멜빌 쇼핑. 다음은 너다. 다시 한 번 가겠대? 그니까. 와 귀여워. 오. 저희 타기라는 샵이에요. 너무 귀엽죠. 액세서리 보관하는 케이스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펄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요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옥황 맨션 앞인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날씨 미쳤어요. 브랜디 멜빌에서 산 옷입니다. 상하이 기본 티셔츠. 요 기본 티셔츠도 샀습니다. 레이어드용으로 샀어요. 하나 더 미국 건 최고. 상하이 티셔츠예요. 레이어드 꺼내 색깔 꺼내. 위에는 안 꺼내. 기분 나쁘게 친다 엄마는. 왜 이렇게 안 할래? 레이어드 안 할래? 저희는 신천지에 있는 미니소에 왔는데요. 규모감이 엄청납니다. 칭따오 두 잔 시켰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좋지만 카메라엔 잘 안 담기네요. 아 아까 껍질에 껍질에 캐비어를 올려줬다고? Cheers. 엄마 싸우자. 엄마 싸우자. 요것은 7,000원짜리 오입니다. 거의 제 주먹만 합니다. 주먹보다 큰데요? 보다 조금 크죠? 저희가 새롭게 시킨 메뉴는 매운 생선이 들어간 요리입니다. 4,010 요리입니다. 먹어볼까요? 오. 생선이라는 게 신기하다. 난 스텝인 줄 알았어. 포주도 있다, 포주. 덤플링도 나왔습니다.
맛있겠네. 캐비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랑 같이 먹는 거야. 캐비어 오리 껍질. 아 예쁘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짠. 짠. 서 돌돌돌돌. 소스를 뭘로 찍어내냐? 오이, 오이. 근데 우리 오이는 안 시켜도 되겠다. 왜냐면 여기도 오이가 있으니까. 돈맛? 전 세계 야경 부럽지 않은 와이탄에 왔습니다. 여기서 진짜 예쁘고 바람도 솔솔 불고 하나도 안 덥고 사람도 적당히 있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